우리 언니야,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네. 마음은 이미 떴다, 언니. 어? 이제 그만하고 싶고, 그만 괴롭힘 당하고 싶고, 이제 진짜 언니가 한계에 다다를 때로 너무 오랜 세월 지나쳤는데, 너무 치욕스럽대, 우리 언니 자체가. 왜 마음이 왜 이렇게 치욕스럽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야? 어? 나는 지금 시댁 생각만 하면 그냥 막, 아, 나 눈물만 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나고, 화병이 생기는 것 같고, 진짜 화가 치밀어 올라요. 시댁. 아,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우리가 결혼할 때도 남편이랑 저랑은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우리는 행복해. 근데 이 시부모님의 등살에 물린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근데 내가 주변 친구들한테 다 얘기해서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남편 생일에 어머니가 전화가 와서 너는 왜 나한테 연락을 안 하냐. 어? 남편 생일에 네가 배가 아파서 나온 내 아들 생일에 너 왜 나한테 전화해서 고생했다는 얘기 안 하냐. 어? 며느리한테 그걸 바란다고? 며느리한테 그걸 바래요. 전화 한 통이 아니라 그냥 전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와서 밥상을 차리래. 생일상을 차리래. 아, 잡아가지고. 아니, 엄마한테, 시어머니한테. 내 아들 생일이 내가 배 아파서 낳았는데, 나 애기 놓으면은 왜 미역국 먹지 않냐고. 내가 배 아파서 낳고 내가 고생해서 낳기 때문에, 네 남편 생일에 나한테 고마워해야 한다. 와서 생일상을 나한테 차리라는 거야. 아니 그 뭔 이상한 말이, 그 무슨 이상한 논리야. 그게 뭐야, 그게 논리야. 그 엄마한테는 그게 논리야. 내가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그것도 어쩌다가 내가 20년 살았는데 20년 동안에 어쩌다가 한번 그럴 수도 있어. 어머니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그쵸, 네. 이벤트. 응. 이벤트식으로. 그럴 수 있지. 내가 또 신혼 초반에는 또 그럴 수 있지.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매년 그래야 되는 거예요. 20년 동안. 한 번도 안 그러면은 전화해가지고 쌍욕을 해. 며느리한테 쌍욕하는 그런 시어머니가 어딨냐고. 그건 아니지. 언니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아니, 아들 그래 낳아줘서 고맙다고 쳐. 근데 그 생일상을 우리 아들한테 차려줬니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왜 안 차려줬냐, 전화 안 하냐, 이거는 몰상식한 거고. 아니 내가 봤을 땐 그래도 언니 말대로 남편분이랑은 아무런 그게 없어. 궁합이 너무 좋아. 남자도 크게 바람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 착실히 다니고 대신에 조금 마마보이, 파바보이 이런 건 좀 있다. 근데 그거 말고는 없는데. 아니야. 조금이 아니라 많아요. 너무 많아. 너무 심해. 내가 이거를 처음부터 어떻게 잡았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넘어갔더니 내가 신랑한테 그랬지. 이건 아니지 않냐. 얘기를 해도 그냥 부모니까 어떡해. 부모인데 어떡해. 아직까지 우리 월급도 얼마나 나오는지도 몰라요. 왜? 월급 관리를 아버님이 하셔. 우리가 오피스텔도 있는데, 세채? 있는데, 그것도 우리 명의는 우리 명의인데, 그것도 아버님이 관리하셔. 근데 그 관리비를 또 아버님이 다 관리하시고, 통장에 들어오는 돈의 반은 아버님이 다 가져가시고, 나머지 반을 주시는데, 그걸로 생활이 되겠냐고.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비도 각각 쓰고 있어요, 지금. 20년째 지금 언니 벌고, 자녀 벌고, 각각? 각각. 대단하시다. 각각 쓰는데, 그 돈을 우리 지금 애들도 있는데, 애 둘이 있는데, 애 둘이한테 들어가는 돈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다 키워놔서 다행이긴 한데, 그 전에 아무리 둘이서 맞벌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남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남는 돈이 없는 거야. 없지. 아버님이 다 가져가시니까. 그거를, 남편 재산이 얼마 있고 몰라요 그걸? 얼마 있는 줄은 몰라요. 아니 본인이 떼어보시면 될 거 아니야. 그걸 봐도 그냥 몰라. 그리고 그거 통장을 바꿔라 아버님한테 얘기해라 해도 아버님 쓰러지신다고 그걸 못하게. 진짜 욕 나온다. 어떻게 참고 살았어?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를 친구들한테 처음에는 말도 못했어요. 말하면 내가 너무 창피하고 너무 자존심 상해서 말도 못했는데 이게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까 내가 속에서 화병이 생기는 거야. 근데 우리 애들한테도 어머니가 애들 보는 앞에서 내 욕을 그렇게 하는데 시발년 미친년 저 쌍년이라고 애들 앞에서 애들 앞에서 내 욕을 그렇게 한다니까요. 아니 그냥 정말 폭행만 안 했지 그냥 폭행 수준이 아니지 이거는.
내가 눈물을 머금고 어머니 왜 그러시냐 하지 마라 그러면은 어디서 시발년이 말 듣고 하냐고 너희 엄마 아빠 그렇게 가르쳤냐고 넌 근본부터 틀려 먹었다고 아니 그 욕하시는 어머니는 근본이 어디 있으시냐 했더니 어디서 말 듣고 하냐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애들 있으니까 나더 얘기는 못하겠고 내가 지수근데 조용히 있다가 네네 하고 왔는데 내가 20년 동안 어머니한테 그렇게 뭐 정말 며느리다운 행동을 안한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며느리답게 해드릴 거다 해드렸는데 제대로 해주는 것도 없고 나는 뭐 잘해줘도 욕먹고 못해줘도 욕먹고 5년 전부터는 집 근처로 이사 오셔가지고 주말마다 부모님 집에 가서 인사드려야 되고 무슨 재벌과 며느리도 아니고 그만큼 뭐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해주시면 내가 뭐 정말 100번이고 만번이고 그집 앞에서 절하고 들어가지. 근데 해주시는 것도 없고 돈도 있는 대로 다 가져가시면서 뭘 그렇게 바라시냐고. 한번안 갔더니 그때 완전 난리 났잖아요. 집에 와가지고 이 미친년이 어디서 집에서 짐 물고 있으면서 안 왔다고. 해외여행도 한 번도 제대로 못 가고. 내가 이렇게 20년 넘게 이런 생활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나는 너무너무 이혼을 하고 싶어요. 근데요, 내가 지금 언니 얘기 듣는데 내가 너무 이해가 안 가고 어이가 없어. 내 말을 못했는데 남편은 오히려 이거를 심각하게 못 받아들이네. 못 받아들여요. 그냥 부모님이니까. 부모님이니까.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너 도대체 부모님이 얼마만큼 너한테 해줬길래 이렇게까지 너는 내 생각을 못 해주고 이제는 우리가 한 가정인데 너는 내 편이 돼서 나를 내 편이 돼서 해줘야 되지 않겠냐. 남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 아니고 정말 내 편이 돼서 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했는데 그냥 부모님이잖아. 나 낳아주셨잖아. 부모님이잖아. 진짜 효자 나셨네, 정말. 그래서 그러면 어머니가 아버님이 부모님이 너한테 뭘 이때까지 해주셨냐고 했더니 해준 것도 없어. 그냥 키움만 주셨는데 그냥 키움만 주셨는데 이렇게 막 자기는 그냥 부모님이니까 해줘야 된대. 그게 근본인 거예요, 그게. 언니, 남편 진짜 답답하다. 너무너무 답답한데 안 바뀔 이거를 것 같아. 안 바뀌어요. 네, 10년이도 안 바뀌어. 그래서 답답해서 왔는데 내가 그래도 조금 그래도 바뀔 여지가 있으면 내가 참고 지내보려고 했는데 안 바뀌면 이혼하려고. 안 바뀔 것 같고, 남편이 자기 뭔가 그런 귀책 사유로 이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못 받아들일 거고, 내가 봤을 적에는 언니네가 조금 떨어져 있어 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야. 그래서 부모님한테 일단 차라리 겁을 주는 거예요. 정말 난살 마음이 없습니다. 인간 대접 못 받고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많이 하셨고 참았잖아? 그래서 남편한테도 이혼할 거다. 그러고선 별거 아닌 별거 하시면서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어쨌든 간에 언니가 이걸 다 받아들이고 같이 수긍을 했기 때문에 더 하면 더 이제 덜 하진 않았던 것 같거든? 그러면서 조금 놀라게 끔 해서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것 같고, 이혼이, 합의 이혼이 절대 안될 거예요. 남편이 언니랑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 불편한 게 없거든. 다 맞춰줬잖아, 여지껏. 같이 돈 벌어가지고 같이 생활하고 그런 여자가 어딨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할 거야. 이렇게 하다가 남편한테 딱 던잖아요. 너가 중간에서 엄마 아빠의 그런 것들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지 않거나, 내가 만약에 이상이 똑같으면 난 소송할 거다. 난 진짜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러면서 이제 하시고, 그렇게 별거 하시고 나서 나중에 뭔가 변화가 있고 조금 수그러지면 그때는 그냥 같이 하셔도 남은 여생은 남편이랑 괜찮게 사실 수 있어. 남편이랑 언니랑 둘만 보자면. 근데 이게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끼는 바람에 언니네가 지금 안 싸워도 될 거를 싸우고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쨌든 늘이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이 있대. 뭐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사냐, 근데 우리한테 이러냐, 혹은 남편이 그랬대잖아 언니한테. 부모님 뭐 우리 낳아줬잖아, 키워줬잖아, 이렇게 얘기한다면서. 답답한 게 누나가 있는데 누나한테 누나가 정말 잘 살거든요. 의사야. 의사인데 결혼을 그렇게 좋은 조건에서 결혼을 했는데 나보고 계속 2년 만나가지고 우리 아들 인생 다 망쳤다고
니냥 때문에 우리 아들 인생 탐망 쳤고 내가 이렇게 이꼴로 산다고. 내가 누나 그 의사인데 주변에 소개받아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아보려고 좋은 여자 소개해주려고 했는데 니냥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네가 보답해야 되지 않겠냐고. 우리 그냥 가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고 아이한테 딱 결판 들어. 너 부모 선택할 거냐 나 선택하냐 아니면 너 부모 설득해갖고 데리고 올래 아니면 어떡할래 딱 그냥 해놓고 말아버려. 이거는 거기까지 그렇게 갔으면 언니 진짜 할 대로 당한 거고 당할 대로 다 당한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안 해본 게 아니라 내가 초반에 신혼 초반에 이게 너무 심하니까 한번 소리를 지르고 집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보통 이제 보면은 뭐 전화를 해가지고 찾는다든지 하는데 제 들어왔는데 이제 어머니가 그때부터 쌍욕을 열 시발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그때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진짜 미쳤다, 진짜. 진짜 머리를 진짜 휘잡을 뻔해가지고. 아니, 웃긴 게, 뭐, 그래, 우상들 말대로, 뭐 어머님이 신가물이어서 좀 이상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인성 자체가 그러시네. 인성 자체가. 뭘 바라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너내 앞에서 기어야. 모든 내가 주변에 있는 것들은 다 기어야 돼. 언니뿐만이 아니라. 다말잘 들어야 되고. 아들은 말잘 듣잖아. 하라는 데도 하고. 근데 언니는 똑부러지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야. 내가 그랬지. 그럼 어머니는 저기 생일에 미역국 싸들고 산소 가시냐고. 맞네. 미친년이 어디서 대꾸를 하냐고. 어디서 대드냐고. 너는 진짜 근본도 없고 너는 싹부터 잘라야 된다고. 너네 부모부터 잘못됐다고부터 언니, 해가지고. 가지 말고, 만나지 말고, 그냥 아예 인연 끊고 사세요. 진짜, 이거, 내가 9년 만에 시댁 인연 끊고 살라는 말 처음 해봐. 그거는 아니야. 이제 진짜 도를 지나쳤네. 이게 끊으면 끊어질까요? 욕하고 하겠지, 괴롭히겠지. 근데 그냥 받지도 말고 차단해버려, 그냥. 집에도 찾아온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잠깐 나가 있던 남편이 내쫓거든. 나는 더 이상 못 해먹겠다 하고 남편한테도 확실히 하고 그쪽에도 확실히 해. 그래서 둘 중에 누군가는 생각 바꿔야지, 어떻게. 안못 바꿔도 바꾸면은 되니까. 이혼하는 수밖에 없고. 근데 웃긴 거는 언니는 이혼해도 언니 혼자 잘 먹고 잘 산다는 거. 그거 하나면 됐잖아. 그리고 이쪽을 기다리고 시간을 줘서 기다리려고 하면은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언니 마음을 봤을 때는 진짜 안 살고 싶다, 정말로. 나는 진짜 사랑이고 나머리 이거 안 살고 싶다. 죽고 싶어 진짜. 애들한테까지 그러니까 그니까. 애들이 있는 이거는 아닌 데서도 것 같아. 애들 있는 데서도 욕을 하니까 애들도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할머니는 너무너무 싫은 거야. 할머니 만나는 것도 너무너무 싫은데 할머니는 시어머니는 그게 아니라 너를 애들이 싫어한다. 너 같은 년을 엄마로 둔 거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 너는 모르고 있지 않냐고. 나니까 너 받아주는 거고 나니까 네 자식들 내가 거둬서 키우고 예뻐해 주는 거지. 너 같은 년은 네 자식도 너를 버렸다고 이렇게 언니, 이야기 한다니까. 막 승질 날라. 내가 가서 진짜 따지고 들고 싶네. 언니 그냥 여기서 푸념했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말아버리고 진짜 이건 아니야. 끊어내 그냥. 이거는 언니 이러다가 정신병자 될것 같아. 그말다 듣고 어떻게 살았어? 내가 한번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집에서 진짜 신랑이랑 싸우다가 신랑도 말이 안 통하니까 입을 뒤집어 쓰고 악을 지르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목소리가 씌는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마. 고생했어, 언니. 내가 저물어 봤을 때 언니 잘못한 거한 개도 없고, 시어머니가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진짜 남편도 이상해. 그러니까 고생 많았어, 언니.